요즘 나가 살았더니 아, 좀 썰풀게 생겼어. 아, 나가 살았더니 좀 썰풀게 생겼어. 그래도 아, 나 진짜 나 마음 아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애동 유튜브 구독해줘. 아, 그 제 계좌가 그 요즘은 대포 통장 때문에 계좌 처음 만들면은 통장 처음 만들면 그 한도 제한 통장 되는 거 알죠? 제가 그거 풀려고 은행을 갔어요. 어느 날 은행을 갔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통장 맨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카드 만들고 카드 고장 나가지고 카드 새로 신청하러 간 거 외에는 은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은행 갈 때도 누나랑 같이 가던가 아무튼가 누구랑 같이 갔어 항상. 근데 혼자 갔거든. 혼자 갔는데 그때가 언제였지? 월요일이었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내가 그 코로나도 있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검은색 일회용 마스크 딱 앉았는데 내 바로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날 되게 지그시 쳐다보는 거야. 아 네, 근데 그때 제가 거짓골이었어요.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머리를 안 했을 때라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그지꼴이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딱 앉아있는데 계속 날 쳐다보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렸어. 마스크를 눈까지 올렸어. 그랬더니 난 앞에 안 보이잖아. 근데 앞에서 아줌마가 웃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내가 아 순간 이게 더 관종 같나? 이게 더 이상한가 해가지고 마스크 눈까지 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 번호표가 290몇 번이었는데 내 번호표를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그 상담받으러 앉았는데 그 남자 이제 대리님이 저를 상담해주셨는데 그 저는 한도계좌 푸는데 사실 제대로 안 알아보고 갔거든요. 그냥 막무가내 인터넷에 대충 봤는데 뭐 집세 내고 뭐 핸드폰 비용 내고 막 정규적으로 뭐 수익 들어오는 막 그런 거 있고 하고 막 다 확인이 되면은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통장 안 가져왔니? 그래서 통장 안 가져왔다 말하고 그 핸드폰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드렸지. 핸드폰으로 보시라고 드렸는데 쑥 보더니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딱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네에 유튜버가 나 말고 더 있을 줄 알았어. 유튜버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은행을 갔거든요? 근데 이 은행에 찾아온 유튜버가 나밖에 없나봐.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 뭔가 돈은 많이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와 막 뭐야 이거 막 들어오니까 그 대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나한테 핸드폰 한번 보고 날 보고 핸드폰 한번 보고 날 보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면서 정색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 그때 변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단 영상 편집합니다 하는데 영상 편집 왜 이게 구글에서 왜 들어오냐 그러면. 그리고 뭐 그 EJ 투입이 들어오는 게 EJ인가 봐요 그 회사가. EJ에서 들어오는 이 돈은 뭐냐고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유튜브 합니다. 거기서 진짜 나 너무 쪽팔렸어. 나 고개 못 들었어 진짜. 진짜 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홍당무처럼 빨개졌는데 아 유튜버 하세요? 그때 갑자기 이해하시는 거야. 아 유튜버 하시는구나 하면서 유튜버가 처음 왔나봐 내가 볼 때. 오 하면서 막 방송도 하시나봐요 그럼?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거 나 안 말하고 아니요? 유튜브만 합니다. 진짜 거기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요 유튜브만 하는데요? 방송은 안 해요. 방송은 안 하고 완전 유튜브만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솔직히 유튜브를 한다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유튜브인지는 안 말해도 될 것 같았어. 근데 그 대리님이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예요? 나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채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나 그래서 진짜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한 진짜 10초 정도 멍 때리다가 대리님이 나보고 왜 그러냐 왜 그러세요? 해가지고
나 진짜 울먹거려서 나 진짜 울것 같았어 그때. 그거 꼭 말해야되나? 나진짜찌질이같이거기서꼭말해야돼요 하면서물어보니까왜말못하시는그런곳이에요?아니그런건아닌데부끄럽잖아요 이렇게말하니까대리님이웃으시면서말하긴좀그러시면은종이를주시면서펜을주시는거야뭐가 다르냐고말하는게부끄럽다니까진짜해맑게웃으시면서종이랑펜주시면서그럼적어주세요이러는거예요어떻게 적냐고그거를어떻게적냐고아나아직도지금얼굴빨개얼굴뜨거워나진짜그때너무떨려가지고다시한번물어봤어이거꼭적어야돼요 물어보니까이게구글에서들어오는거확인이됐는데그래도어떤채널을하시고우리가이걸확인을해봐야이게제가그때뭐세근그증명뭐지그걸떼오면은바로처리해줄수있는데그걸안떼온거예요그래가지고우리가이걸뭐어떻게해주려면은일단은이게좀증명이돼야될것같다봐야될것같다해가지고정해주시는거야그래서그때머리오지에굴러갔어어떡하지사실진짜양심고백하자면지금김규식있냐김규식있네메뉴줄에김규식적었어요 김규식적고아근데양심찔리는거야그래서두줄쓱쓱긋고참아내가유튜브를두개하잖아요애니덕후도하잖아요그건못적겠더라고요애니덕후는못적겠더라아무리그래도채널명이좀비밀스러우면모르겠는데애니덕후는참아못적겠는거예요그래서애덕적었죠애덕그냥그래가지고딱보시더니아무말도안하셨어그냥진작일모드더라더그러고요막저자체를궁금해하기보단진짜로그냥일모드더라고일딱하면서그냥이게필요하니까물어보신거였어근데난거기서그대리님만알면은상관이없었어요그대리님이아주한숨을쉬는거야그러더니갑자기일어서가지고어디그깊숙한어떤방에들어가시는거예요그러더니한30초뒤에어떤분이랑같이나오는데지점장님을데리고지점장님을데리고나와가지고저랑1대1대면을시켜주시더라고요정확히는지점장님이아니고부지점장님이셨는데우셔가지고저를1대1대면을시켜주시더라고요근데이런표현이괜찮을지모르겠는데부지점장님이되게그보험홍보하러오시는분들의그표정있죠되게생글생글하면서도그생글생글함이오히려무서운거뭔느낌인지아시죠너무밝아너무밝고너무그나를너무손님대접해주셔그래가지고너무부담스러운딱그느낌이너무싹오는거예요거기앉아가지고갑자기서태웅님맞으시죠딱하면서막얘기를딱건네는데우리가이게그세금그거라던가아니면뭐그증명서같은거뭐떼오신거있으세요없다그러니까그러면저희가이게한도제한을풀어드리기가힘들것같아요그래서샬라샬라얘기하다가난일얘기하길래괜찮구나괜찮구나다행이다일얘기만하는구나싶었거든요근데갑자기뜬금없이근데우리애들도유튜브에관심이많아가지고나거기서부터멘탈났어진짜거기서부터모든생각을났어갑자기그부진점장님이자기애들이유튜브를하고싶다고해가지고막영상편집을하는하자기애가그랬는데내가보기엔너무그형편이없대그래가지고나그진짜웃으면서근데요즘유튜브는뭐잘하고그거를떠나서뭐매력적이고되게그못하는편집도귀엽게봐주고그래요하면서얘기하니까갑자기나를초롱초롱하게쳐다보시면서근데정말장하다부모님이정말대견해하겠다고막아유젊은나이에열심히해가지고막뭐어쩌고저얘기를해주시는그너무부담스러워가지고난한도계좌풀러왔는데
그렇게 한 수다가 20분 정도 이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뭐 어디 송금할 그게 있냐 그래서 내가 그때 계약금을 보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보내야 된다고 지금 당장만 잠시 풀어주실 수 있냐 그래 물어봐가지고 그거는 가능할 것 같대. 여기서 당장 송금하실 거면은 풀어드릴 테니까 다음에 오실 때 그 세금 그거를 떼 오셔가지고 오시면 아예 바로 풀어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삭삭삭 나누다가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될 쯤이었어. 마무리될 쯤인데 그 지점장님이 대리님을 또 데리고 같이 뒤로 가시는 거야. 그랬더니 핸드폰을 두 분이 들고선 뭘 검색해! 그러다가 한 2분 뒤에 뒤에서 얘기하시다가 자리에 앉았어. 다시 지점장님이 오가지고 웃으시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저도 유튜브 구독 좀 해야겠어요 하면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저 유튜브 구독 좀 해야겠어요. 그 너무 맞으시죠? 하면서 막